자, 1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스캔 공격 및 탐지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있습니다. 스캔 공격 및 탐지 도구. 뭐 꼭 나오는 거지, 이거. 꼭 나오는 아이템이 이렇다. 그래서 포인트죠. 출제 포인트. 자, 1번. 닉토는 6,500개 이상의 잠재적인 위험 파일을 포함한 웹 서버 스캐너, 인덱스 파일, 서버 문제, 취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다. 리토. 그죠? 리토 이 툴도 그 일어날 때 설명 많이 드렸어요. 자, 2번. S스캔은 리눅스 포트 스캔 툴이다. 자, S스캔 어떤 운영체제의 스캔 툴이에요? 윈도우즈 스캔 툴이죠.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3번. 시스템에서 실시간 IO 장치 스캔 탐지 도구로는 포트 센츄리, 그 다음 스캔 로드, 그 다음 스캔 레드 등이 있다. 자, 요것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걸 한번 해설을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해설을 보면요. 17번 해설. 자, 가봅시다. 자, 17번 해설을 보면은, 이제 스캔 탐지 도구와 방어 도구를 구별하는 문제로, 방어 도구는 포트 센츄리, 얘는 좀 스캔 탐지 도구입니다. 아니, 저 방어 도구, 탐지 도구. 탐지 도구이기도 해요. 지킴이기도 합니다. 탐지 도구로는 스캔 로드 또는 스캔 레드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설명은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그 밑에 오답 피하기 보면, 포트 센트리에는 핑이나 기타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하려고 할 때, HTTP 호스트점 진화 파일에 실시간으로 추가되어 서버 접근 및 포트 스캔을 막는 막강한 보안 툴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 그 3번 선택지를 보면, 스캔 탐지 도구로는 뭐뭐뭐 있다라고 해요. 물론 뭐 포트 센트리가 물론 차단 도구도 되지만 탐지 도구 어떻게 볼 수도 있어서 맞는 거로 할 수는 있겠지만 2번이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예, 2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알아둘 거는 포트 센트리는 일단 지킴이 방어용 도구고 스캔 로드라든가 스캔 리드는 탐지용 도구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그 해설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 4번 볼까요? 스캐닝 공격은 특정 보안 취약점만 스캔하는 특정 취약점 스캔 공격, 그리고 스캐닝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은닉 스캔 등이 있다.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17번은 2번입니다. 그 해설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17번은. 자, 이제 18번. 다음 중에서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 버퍼에 저장된 프로세스들 간의 자원 경쟁을 야기시켜. 이건 어떤 공격이에요, 이거? Race condition. 그죠? 경쟁 조건 공격 아닙니까? 자, 시켜. 권한을 획득하는 기법으로 공격한다.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가 아니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메모리에서 스택 영역의 복귀 주소를 가진다. 네, 스택 영역의 복귀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는 복귀 주소의 악성 모듈을 삽입하여 공격할 수가 있다. 3번, 힙 영역은 그러니까 M allocate, 메모리 allocate 혹은 new 동적 함수로 활동된다. 힙 영역은 동적이라고 그랬죠? 동적.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변동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가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적 맞고요. 4번. 버퍼 오버플로우는 제한된 메모리를 초과한다. 그게 버퍼 오버플로우예요. 제한된 메모리 예를 들어 100KB면 100KB면 100KB를 넘게 해서 오버플로우 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4번도.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19번. 다음 중에서 시스템의 취약성 점검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취약성 점검 도구입니다. 취약성 점검 도구. 뭐, 이기적인 그 이론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핑. 핑은 뭐 하는 건가요? 19번 볼까요? 자, 19번. 자, 핑은 뭐 하는 거예요? 핑 하면 일단 떠올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떠올리라는 거 있잖아요. 뭐, 일단 ICMP 떠올려야 되고, ICMP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응용계층. 하나의 뭐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명령 또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핑은 뭐 할 때 사용해요? 네트워크 접속이라든가 그죠? 또 뭐 서버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서버의 접속. 이거 뭐 연결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죠. 연결. 그죠? 접속이라든가 연결을 확인할 때 쓰죠. 확인. 확인. 확인할 때. 핑. 근데 여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자,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렇다면 핑은 아니라는 얘기네. 정답 1번이네. 일단 사탄, 시각적 점검도 그죠? 일단 사탄, 그리고 세인트, 마찬가지고 사탄의 어떤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세인트라고 했어요. 그 다음 네서스, 그렇죠? 네서스도 취약점 탐지도구입니다. 그래서 네서스도 좀 잘 공부해보고, 물론 여기서 사탄, 세인트, 네서스 이건 샅샅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있어야 되고요. 이거 뭐 1차, 2차 구분해서 공부하면 바보라고 그랬죠. 바보. 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 너무 쉬운 거예요. 답이 쉬워요. 답이 너무. 그 다음 20번. 가상 메모리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성능은 가상 주소를 실주소로 변환하는 DAT라고 해요. Dynamic Address Transla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겠죠. 그래, DAT 속도가 빠른 순서에서 느린 순서로 연결한 것을 했습니다. 자, 빠른 순서. 자, 우리가 그 연관 사상, 그 다음 직접 연관 사상, 직접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핑을 한다는 얘기죠. 매핑을 하는데 연관 사상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그죠? 모아서 한꺼번에 점검을 해가는 거죠. 그렇죠? 실주소 상주시켜가지고 메모리에. 그러다 보니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직접 연관은 그거보다는 덜. 그 다음에 직접 사상은 그대로 있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 또 메모 저장장치 있는 그대로를 맵핑하기 때문에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직접 사상이니까, 직접이니까 빠를 것만 같지만 가장 늦다는 거야. 그걸 좀 역으로 낚으려고 낸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낚이질 않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지원한 운영체제에서 성능은 이 DA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0번 정답도 죄송하지만 정답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연관사상, 직접 연관사상, 직접사상. 그래서 몇 개의 오류가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과목 시스템 보안이었어요. 그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시험 볼 때 한번 풀어봤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틀릴 문제는 그렇게 몇 개 없습니다. 한 뭐 넉넉히 잡아도 3문제 정도? 2문제? 뭐 충분하죠. 그죠? 시스템 보안에 그 정도 맞아주면 뭐 고맙죠. 거기. 자, 여기까지가 제1과목 시스템 보안이었고요. 이제 제2과목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보안. 자, 제2과목. 제목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 제목도 써가면서 해봐야 되겠어요. 자,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 자, 제1회에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21번. 다음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 OSI 7네요. 지금 뭐 해서 뭐 다 여러분들 시험 볼 정도 돼서 지금 기출문제 한번,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풀어볼 정도 되면 OSI 7네 정도는 진짜 꽉 잡고 있겠죠. 그죠? 자, 1번. 데이터 링크 계층은 에러 처리를 수행한다. 그렇죠? 에러,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연결 제어, 링크 제어 기본이죠. 2번. 플래그와 패턴이 데이터에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계층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일단은 계층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히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맥 주소 제어와 데이터 링크를 제어한다. 아, 이 계층에서는 뻥 그랬죠. 우리가 OSI 7내에서 설명을 안 하려다가 이거만 간단하게 데이터 링크 계층만 할게요. 자, 2계층이죠. 우리가 2계층. 자, 데이터 링크 2계층입니다. OSI 7네어의 2계층이란 말이야. 그럼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만큼은 약간 좀 특이하게도 계층이 몇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두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두 개로 나눠진다. 이 안에. 뭐로? 위에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과, 그러니까 링크 제어와 맥, 메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그죠? 매체 제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뭡니까? 데이터 링크 제어. 그 다음, 맥 주소 제어. 맥 주소 제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만 약간씩 다를 뿐이고. 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뭐, 여러분들이야, 뭐, 모를 턱이 없겠죠, 턱이.
3번은 그 얘기고요. 4번, 에러제어, 흐름제어. 뭐 묶어서 해야죠. 데이터링크, 에러제어, 흐름제어, 연결제어. 뭐 링크제어죠. 토탈. 자, 뭐 문제가 될 게 없고. 참, 이계층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아주 깜찍한 문제라는 얘기. 자, 2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에서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 신뢰성 있는 연결지향이다. 그렇죠. 연결지향. 뭐, TCP 연결지향, 신뢰성, 수도 없이 했습니다. 2번. 3-way 핸드쉐이킹. TCP에만 아주 가지고 있는 고유의 또 기능이었었죠. 그 다음 3번.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전송을 한다. 왜? 전송계층이니까. 전송계층이니까. 또, 한번 심심한데 한번 볼까요? 자, 아, OSI 세븐에 안 하려고 그랬더니. 봅시다, 또. 자, 물리계층. 조그맣게 할게요. 물리계층. 또 이 기출문제 푸짐한 보는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죠? 물리계층. 그 다음 데이터링크 계층. 한번 해보죠, 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기적인 학생들도. 자, 네트워크 계층. 뭐 네트워크만 합시다, 계층 아니야. 그 다음 전송. 그 다음 세션.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 응용. 그죠? 자, 이게 물리계층만 또 계층 써주면 다른 애들이 서운하잖아. 그죠?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를 세그먼트 단위로 전송한다. 자, 세그먼트는 어디에요? 전송 계층이라는 얘기죠. 세그먼트 단위로. 세그먼트 단위로. 전송을 한다. 자, 네트워크 계층은 뭐? PDU가? 패킷. 데이터링크 계층은 뭐? 프레임. 이건 뭐, 누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그죠? 물리계층은? 비트. 비트 단위. 그러면 세션 계층부터 이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메시지 단위라고 그랬죠? 메시지. 데이터그램이라도 맞습니다. 메시지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물어봐. 요거. 전송 계층이죠. 왜? TCP가 TCP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뭐예요? 아, 참. 전송 계층이 TCP잖아요. 뭐하고? UDP하고. 그러니까 대표 선수들 둘이죠. 다 같이 연결된다고 그때 이론할 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뭐 틀리고 받고. 22번 같은 거 틀리면 이거 아 진짜 서운한 거죠. 22번. 자,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았고 4번 뭐가 틀렸나 볼까요? 모든 세그먼트는 순번을 지정합니다. 왜? 3-way 핸드쉐이크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달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아니, 있음. 그렇죠. 이게 틀렸네요. 자, TCP는 신뢰성, 연결성, 그죠? 순서를 제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킷도 순서대로 도착하고, 그리고 에러가 생기면 재전송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재전송 요구. 자, 그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확인할 필요가 없다? 얘는 굳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UDP죠. UDP하고 좀 관련이 있네요. UDP. 22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항상 TCP가 나오면 UDP가 정답입니다. 틀린 거 고르려고 하면. 그리고 UDP가 나오면 또 TCP가 정답이에요. 틀린 경우는. 맞는 경우는 이제 맞게 되고. 당연히 맞는 경우도 뭐 UDP를 해서 다 틀리게 한다든가 또 TCP를 해서 다 틀리게 하죠.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23번. 다음은 TCP 프로토콜의 타이머에 대한 설명이다. TCP 프로토콜 타이머. 요건 약간 깊게 나온 거죠. 문제 중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안에서 약간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1번. TCP 타이머에서 재전송 타이머는 자 RT라고 그래요. Retransmission Timeout 값으로 설정하고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확인 응답이 수신되면 타이머를 소멸한다. 왜? 타이머가 딱 스타트돼가지고 타임을 기록하는 것들은 돌아올 때 기다려주는 그 시간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내 안 돌아오면, 참 돌아오면 리셋시키고 안 돌아오면 계속 증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아오면 다시 리셋돼서 다시 카운트.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2번. 왕복 시간 같은 경우, RTT 같은 경우, 라운드 트립 타임은 재전송 초기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왕복 시간을 계산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죠. 왕복 시간을 계산하는 거. 3번. 영속 타이머는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 계속해서 타이머를 증가시켜서 영속 타이머 같은 경우 계속 증가시켜가지고 타임이 리셋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교착 상태가 생겨버려요. 그게 돌아왔을 때 예를 들면 뭐 리셋값 시켜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멈춰버리는 순간, 그죠?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4번 RTO 값은 초기 RTO 값을 기준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죠? 변동되지. 어떤 일정한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리턴돼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스타트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변동되는 값으로 할 수 있고 또 변경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23번 틀렸네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을 또 보겠습니다. 자, 24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OSI 계층은 OSI 계층 나오. 자, 뭔가 볼까요? IPsec 터널링은 IPsec 터널링은 OSI 7 내에 무엇을 수행하는 암호화 기술인가? 몇 계층을 수행하나요? 세상에나 IPsec이 몇 계층을 수행하느냐? 아, 이거 재활용해야 되겠네. 자,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한 이론에서 뭐 너무나 해서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IP, 그다음 IPX, 그다음 ICMP, 뭐 ARP, 그다음 RARP, 그다음 IPsec. IP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그랬잖아. IPsec, IP Security. 이 IP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죠? 암호화 프로토콜, IPsec으로 보완해준다고 했잖아요. 참, 이런 거지. 깜찍한 문제지.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너무 서운하죠? 그렇고 또 틀릴 수도 없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틀려요, 이걸. 틀리려고 공부해야 틀리는 문제. 아, 이번에도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올 거예요,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25번. 다음 중에서 IP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IP6는 항상 늘 나옵니다. 1번. IP 주소 부족 문제를 하기 위해 등장했죠? 그래서 IPv4가 43억, 약 43억 개로서 지금 거의 고갈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반절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타 저타 해서 지금 부족하게 되겠고, 그래서 등장을 했고, 일단 뭐, 그것 때문에만 등장한 건 아닙니다. IP6는, IPv6는. 자, 2번. 확장된 주소 필드를 사용하여 12개의 필드를 사용한다? 땡. 몇 개 필드를 사용해요? 8개. 얘가 틀렸네요. 2번. 근데 또 미안하게. 정답 오류 났죠? 아, 이게 편집 과정에서 뒤바뀌어버렸어요. 아,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128비트 체계를 지원한다. 당근. 4번. 헤더가 간단하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IP 주소가 한 340간개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43억 개 곱하기 43억 개 곱하기 43억 개 곱하기 43억 하는데 우리가 그 알지도 듣도 보도 못한 그 단위가 340간이라는 간.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 그 간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헤더가 복잡할 것만 같아요. 아니, 간단해졌습니다. 간단해졌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기적인 그 이론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앞에. 간단합니다. IPv4보다 헤더가.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25번, 2번입니다. 꼭 정답 수정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26강. 클라이언트는 DNS 질의가 요구되었을 경우 제일 먼저 DNS 캐시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 다음에서 수행된 DNS 캐시를 확인하는 명령어, 여기 또 나오세요. 그 IP 컨피그에서 디스플레이 DNS. 그래서 삭제하는 명령어는 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IP 컨피그 플러시 DNS. 꼭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려. DNS 플러시인지 DNS 디스플레이인지 진짜 헷갈리죠? 여기서 이렇게 바꿔내놨잖아요. 헷갈리면 꼭 기억을 하세요. 디스플레이 DNS, 플러시 DNS. 자, 여기서 확인하는 명령은 디스플레이 DNS 해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 27번. 자, VL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VLAN 가상랜. 얘도 또 단골 손님이야. 이 시험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나왔죠. 얘도. 자, 1번. 포트 기반 VLAN은 어플리케이션 포트를 VLAN에 할당을 한다. 뭐 포트 기반인데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트가 뭐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지도 않아요. 왜? 포트하고 가장 OSI 7에서 연관되어 있는 거 어디 있어요? 4계층하고 가장 관련이 많죠. 근데 어플리케이션까지 간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되고 그 OSI 7 내에 계층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긋난 그런 우리가 문제풀이라든가 아니 문제라든가 어떤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OSI 7 내와 매핑을 시키게 되면 최대한 OSI 7 내와 TCP/IP 그 네 개 계층과 매핑을 시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트워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아, 요게 틀렸고요. 2번,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스태틱 VLAN으로 각 포트들을 원하는 VLAN에 할당하는 배정 방식이다. 그렇죠. 네, VLAN에 할당할 수 있죠. VLAN이라는 자체는, 그죠. 물리적인 하나의 랜에
여러 개로 논리적인 랜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3번. 엑세스포트는 하나의 포트에 하나의 V랜이 속한다. 그렇죠. 엑세스포트는 뭐, 여러분들, 그 랜 포트를 엑세스포트라고 합니다. 트렁크 포트는 이제 그 어떤 라우터와 스위치가 연결된 포트를 트렁크 포트라고 하고요. 4번. 트렁크 포트는 하나의 포트에 여러 개의 V랜 프레임이 적용해요. 트렁크 포트. 라우터와 스위치 사이에는 그 액세스 포트에서 그 많은 PC들이 연결된 게 다 왔다 갔다 하겠죠? 트래픽이? 예, 그 얘기고. 그러니까 맞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8번. NI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랭카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인터넷 많이 사용하지만 참 랭카드의 기능은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아주 잘 물어봤어요. 아주. 그것도 1회에 아주 대놓고. 자, 1번. 네트워크 장비와 랜 사이의 통신을 준비한다. 그러겠죠. 아, 한번 볼까요? 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아, 우리가 PC가 이렇게 있어. PC가. PC가 이렇게 있습니다. 랭카드. 볼까요? 랭카드로 꽂혀있죠. 아주 네트워크를 줄이고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요 랭카드를 통해서 인터넷이 이렇게 나가죠? 인터넷이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인터넷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요 인터페이스 카드. 얘를 우리가 NIC라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흔히 우리는 뭐라 그래요? 랭카드라고 그러죠. 랭카드. 얘의 기능을 대놓고 물어봤다는 거 한번 매핑 시켜볼까요? 요런 구성도로 놔놓고. 아, 어디 있나요? 자, 28번. 자, 1번. 네트워크 장비와 랜 사이에 통신을 준비한다. 자, 네트워크 장비가 첫 번째로 여기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아, 다시. 제가 또 누굽니까? 친절한 강사 아니야? 이제 지어서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귀하게 설명하는데 또 내가 누굽니까? 제가? 어? 이기적인 강사 아니야? 아주. 이기적인.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선택해 보니까 간단하게 해서는 좀 너무 미안한. 자, 28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PC가 기본적으로 보면 자, PC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뭐 가장 간단하게 한다면 여기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겠죠. 이렇게 포트 지금 V랜 할 때 되겠지만 이 스위치 포트에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당연히 라우터가 이렇게 있겠고.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나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좋지.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어디에? 요 PC에 랭카드가 꽂히죠. 당연히 UTP 케이블로 뭐 스위치가 연결되든 뭐 라우터가 연결되겠죠. 자, 이랬을 때 보면 1번 네트워크 장비와 랜 사이의 통신을 준비한다. 네트워크 장비와 얘도 네트워크 장비가 될 수 있고 얘는 2계층 장비, 얘는 3계층 장비예요. 그죠? 얘는 2계층. 스위치는 2계층 아닙니까? 라우터는 3계층, 네트워크 계층, 계층 장비고. 자, 보면 네트워크 장비와 랜 사이에 통신한다. 다 네트워크 장비죠. 통신 준비하겠죠. 그 다음 2번, 빠른 전송으로 해 데이터를 코딩 및 압축을 한다. 이 안에서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모든 건 이 코딩이라든가 압축 기능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 다 있어. 이게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랭카드하고 그냥 있는 거지. 다 나와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게 요령이야. 문제 푸는. 만약에 뭐 라우터의 기능 물어봤는데 뭐 압축과 인코딩이 있다. 무조건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한 네트워크 장비나 인터페이스에 압축과 인코딩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냥 있다라고 보면 돼. 안 믿죠? 있어요. 다. 이걸 가지고 고민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니를 시험 볼 때. 야, 설마 랭카드에 코딩, 인코딩, 뭐 디코딩, 압축이 있을까? 있다니까 설마. 그러니까요. 자, 3번. 목적지 장비의 NIC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CPU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목적지 장비의 NIC는, 그렇죠. 데이터를 수신하고 CPU로 데이터를 전한다. 봐. 얘가 목적지라고 봅시다. 보낼 때는, 그렇죠. 도착을 했어, 패키지. 자, 여기 봐. 얘가, 뭐, 데이터를 수신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수신이라면 목적지로 봅시다. 송신할 때 이렇게 하죠. 받겠죠, 데이터를. CPU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여기 있겠죠, CPU가. 뭐, CPU가 있겠고. 그죠?
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고. 자, 4번. 네트워크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병렬 구조로 데이터를 바꾼다? 하하. 여기 틀렸어요. 자, 전송을 한다는 건 일단은 보면은, 자, 이쪽 방향으로. 자, 전송을 한다. 전송. 당연히 이쪽에서 봤을 때 뭐예요? 송신이겠죠.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보면, 전송하기 위해서 병렬 구조로 데이터를 바꾼다? 병렬? 자, 우리가 랜을 떠난 웬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 랜을 떠나면 다? 웬이라고 하죠, 웬. 웬은 시리얼 쪽으로 갈까요? 패러럴 쪽으로 갈까? 당연히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왜 그럴까? 이 PC 안에서는 병렬 처리를 합니다, 병렬. 그러면, 반대로 보상할 때는 뭐로? 직렬로 변해서 가요. 왜 그럴까요? 병렬로 보내려면, 얘를 8비트로 보내려면 회선이 몇 개가 필요해? 8개가 필요해. 그러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돈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 돈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엄청납니다. 그래서 병렬을 직렬로 바꿔서 보내게 돼요. 직렬. 그럼 한 회선으로만 해도 충분히 전송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4번 같은 경우에 선택해 봐라. 병렬 구조로 바꾼다? 아니. 그럼 컴퓨터 안에서 직렬 처리를 하고, 밖으로 나올 때 병렬로 된다는 얘기죠? 병렬? 말이 안 되죠. 그게 틀린 겁니다. 시험 문제는 잘 낸 거예요. 랜카드 그 기능 중에 이 병렬,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는 병렬 이 구조의 데이터를 밖으로 나올 때 직렬로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UTP 케이블 있잖아요. UTP 케이블. 송수라인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페어밖에. 물론 여덟 가닥이지만 데이터가 주고받는 데는 송신 두 가닥, 한 회선, 수신 한 회선. 그 시리얼하잖아. 자, 그런 것만 생각해도 이거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랜카드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았던 학생들은 이거 틀린 학생들도 있을 거야. 대부분이 막 코딩과 압축 찍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설마 랜카드에 막 코딩이 있을까? 압축이 있을까? 설마 있다란 얘기죠. 28번 같은 경우 특히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랜카드는. 또 실기에서 랜카드의 기능을 두 개 이상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랜카드 기능은 좀 잘 좀 알아두고 우리하고 늘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8번의 정답은 4번. 4번. 자, 2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격 방식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박스를 보세요. 기억. 출발지와 목적지 IP주소를 공격 대상의 IP로 동일하게 만들어 보내는 공격이다. 이런 뭐 끝났네, 그죠? 우리 지금 네트워크 공격을 배웠을 때 출발지 IP와 목적지 IP를 동일하게 공격 대상의 IP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나오려고 찾아봐도 없어. 랜더텍. 1번에 딱 나왔네. 랜더텍. 그렇죠? 뭐 1번이네. 야, 니은 한번 봅시다. 패킷 전송 시 루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패킷을 또 소스가 자기니까 다시 자기한테 다시 재전송을 해버리는 거죠. 계속 재전송, 받고 재전송하다 보니까 루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결국 IP 프로토콜 스택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키는 공격이다. 랜더텍. 이거 이외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랜더텍은 재밌는 공격이에요. 뭘 당하는 사람은 재미없겠지만. 그 다음 2번 스머프 어택은 뭡니까? ICMP, 에코 리플라이. 그죠? 또는 리퀘스트. ICMP 패킷을 이용한 공격이고요. 리플라이. 3번 핑 오브 데스는 중후의 핑이라고 해서 패킷의 프레그멘테이션. 그죠? 단편화. 그렇지만 죽음의 핑은 일정 그 사이즈보다 큰 패킷을 보내서 고생을 시키는 그런 공격. 4번, 테어드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프레그멘테이션 공격이긴 하지만 얘는 작거나 패킷이, 그죠? 사이즈보다 작거나 또는 중첩에서 보내가지고 상대 측 디바이스 또는 시스템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공격.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왔죠. 여기 지금 스머프, 핑어브데스, 테어드롭 지금 정보관계사 1, 2에 해가면서 계속 나와요. 2차에서도 나오고 1차 시험에 나온 건 2차 시험에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쓰기로 잘 기억을 하십시오. 29번 정답 랜더텍 1번입니다. 30번 자 라우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 설정 방법 중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패킷의 소스 IP나 목적지 포트 등을 체크하여 적용하거나 거부하도록 필터링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했던 1번 뭐 인그레스, 이그레스, 유니캐스트, 그 다음 패킷 스니핑 보세요. 30번 문제를 다시 보세요. 라우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 설정 방법 중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그럼 뭐예요? 잉그레스. 이건 국어 문제야. 이건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아니라. 그죠? 유입되는 패킷 소스 IP나 목적지 포트를 체크하여 적용하거나 거부하도록 필터링 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뭐예요? 잉그레스 필터링이죠. 당연히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그레스 필터링. 정보관계사 이외에 실기에도 나왔잖아요. 적으라고. 잉그레스 필터링, 이그레스 필터링. 요거 말고 또 하나 블랙홀 필터링이 있습니다. 걔는 그쪽으로 거의 버려버리는 거죠. 불필요한 트래픽을. 자, 잉그레스 3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31번. 다음은 라우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 설정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박스. 아, 보세요. 기억. 잉그레스 필터링은 스탠다드 또는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겠죠. 필터링이니까. 그 다음 뒤에 잉그레스 필터링은 내부에서 라우터 외부로 나가는 여기 나왔네. 그죠? 30번 나왔. 패킷의 소스 IP를 필터링한다. 나가니까 이그레스. 디귿봐. 블랙홀 필터링이란 인터페이스를 통해 들어오는 패킷의 소스를 전송을 한다. 아니에요. 블랙홀은 아까 잠깐 지나가는 설명했지만 블랙홀 필터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필요한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그렇죠? 유해 트래픽을 그쪽 인터페이스로 하나 만들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휴지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라우터에서는. 아, 이게 틀렸네요. 그 리얼. 유니캐스트 RFP는 그 액세스 리스트나 블랙홀 필터링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 유니캐스트 RFP는 액세스 리스트하고 블랙홀 필터링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건 라우터에서 쓰는 필터링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얼번도 맞고 다만 디귿번만 틀렸네. 블랙홀 필터링은 이런 패킷의 소스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유해 트래픽을 버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 31번 이 문제가 그대로 2회 실기에 나왔어요. 잉그레스 괄호, 이그레스 괄호, 블랙홀 필터링 괄호 써느라고 1점씩 그럼 3점이겠지 단답형에서 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기 실기를 따로 공부하면 짱구라고 그랬어요. 짱구. 자, 3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한 개의 ICMP 패킷으로 많은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죠? 한 개의 ICMP 패킷으로 그걸 프레그멘테이션 잘라낸다는 거죠. 그건 뭐 핑 오브 데스라고 했어요. 핑 오브 데스. 왜냐하면 이것은 테어드롭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왜 안 되냐면 여기 지금 테어드롭이 안 나와 있어요. 출제자도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게 핑 오브 데스하고 테어드롭이 같이 출연했다면 위에는 문제는 당연히 그 키워드가 또 하나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ICMP의 패킷으로만 공격할 수 있는 거는 핑 오브 데스밖에 없습니다. 2번 랜더 택은 소스 IP와 데스테리 IP가 IP를 공격자의 IP로 설정해서 보내는 공격이고 IP 스푸핑은 IP를 속이는 거예요. 뭐 랜더택이든 웬만한 공격에서는 다 IP 스푸핑이 동반하게 되죠. 그 다음 해시 디도스라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32번은 1번밖에 없습니다. ICMP 패킷을 이용하는 거 하여튼 패킷 플래그멘테이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ICMP 패킷의 로 부하를 익히는 그 공격으로 묶인 것 하면 테어드롭 핑 오브 데스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야 아주 귀신같이 찾아낼 거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죠? 자 33번 봅시다. 33번 다음 중에서 원격지 운영체제를 탐지해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격지 운영체제 1번 텔넷 알 수 있겠죠? 접속해서 보면 IP 포트로도 볼 수 있고 FTP 등을 이용한다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상대측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2번. Nmap OX 옵션을 준다. Nmap에서도 운영체제를 포트를 스캐닝하는데 옵션에 따라서 운영체제로 또는 TCP를 또 UDP 포트를 스캔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뭐 이미 알고 있을 거고. 3번. TCP 시퀀스를 확인을 한다. TCP 3웨이 핸드쉐이크에서 시퀀스 넘버를 알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운영체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운영체제라고 해서 뭐 시퀀스 넘버가 동일하게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3번이 틀렸네요. 4번 HTTP GET과 서버의 포워드를 그랩한다. 그렇죠? GET 왜 HTTP GET 전송이 될 때는 거기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보면 그게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인지 또는 유닉스인지도 잘하면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3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 다음 중에서
포트 스캔 공격을 했을 때 포트가 열린 경우 돌아오는 응답이 다른 하나는, 이거 진짜 여러 번 여기 있어요. 아, TCP 오픈 스캔, 그죠? 하프 오픈 스캔, 스텔스 스캔. 자, 볼까요? 다음, 자, 1번, 스텔스 스캔. 스텔스 스캔은 돌아오는 응답이 어떻게, 포트가 열렸을 경우는 무응답. 2번, 널 스캔. 이게 스텔스 스캔이죠. 무응답. 3번, TCP 오픈 스캔. 응답. 에크놀로지 나오잖아요. 왜? 오픈 스캔. 4번, UDP 스캔. 무응답이죠? 그렇다면, 스텔스 스캔에서 널 스캔, 스텔스 스캔, 널 스캔, 엑스마스 스캔. 또 뭐 있어요? 핀 스캔 있죠? 얘네들은 포트가 열려있으면 무응답. 그러면, 닫혀있으면, 리셋 패킷, 돌아오고. 그리고 UDP 스캔은, 오픈되어 있을 때, 포트가 오픈되어 있을 때 무응답인데, 열려있으면 무슨 패킷? ICMP? Unreachable. Unreachable 패킷 돌아온다고. 그 특징이죠?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쓰라고 나옵니다, 2차에.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건 다 중요합니다. 34번의 정답은 3번이지만. 자, 35번. 한 문제만 더 풀고 싶시다. 자, 자, 다음 중 포트 스캔 공격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자, Nmap 아주 포트 스캔의 대표 선수라고 그랬어요. 유닉스에서 그래서 ST 이 TCP 스캔을 하겠다는 거야를 통해서 TCP 스캔을 수행할 수 있다. 나왔네, 딱 나왔고요. 다음 2번 정보 수집 단계에서 웹 스캔 포트 스캔을 통해서 운영 체제 버전과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위에 나와 있었죠. 저기 33번 그 33번 문제 Nmap OX에 옵션 줘가지고. 그 다음 3번. 스텔스 스캔은 로그를 기록하지 않고 포트 스캔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스텔스 스캔입니다. 은닉 스캔. 상대 측에 로그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안 들켜. 안 들켜. 자, 4번. UDP 스캔은 포트가 열린 경우는 ICMP echo unreachable 패킷을 전송을 한다. 앞에 설명드렸죠? 언제? 열려있을 때가 뭉답, 닫혀있을 때가 ICMP, Echo, Unreachable. 와, 딱 나왔네요. 이거는 여기에서 문제 보고, 기출문제에서 맞추고 뭐, 별 의미 없죠?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시 나와요. 1차에서 또 나오고 2차에서 변형돼서.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 번 강조했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